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름 그리고 나쁜 이름 이것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지는지 이런 것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름 이러면은 말 그대로 천지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뭐가 있습니까? 제각각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개똥도 이름이 개똥이다. 개똥의 이름은 개똥이죠. 그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특성을 어렸을 때 한꺼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성씨에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보통 그 상징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징성. 어떤 것의 이름의 상징성. 그래서 개똥이 개똥처럼 생겼으니까 개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몸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출발한 존재의 그 모양새, 양상, 이런 것에 따라서 이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닭의 일생을 한번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뭐가 된 이름 뭡니까? 계란이죠. 그죠? 계란이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에다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이름이? 병아리가 되죠. 그죠? 병아리가 조금 더, 크면 보통 이제, 뭐 연계가 되겠죠. 그죠? 그림 실력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더 크면 뭐가 됩니까? 닭이 되죠. 닭. 완전히 이제 큰, 닭이 되겠죠. 닭이 되어서, 닭이 돼 세월이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는 켄터키 치킨이 되는 통닭이 되죠. 통닭. 그래서 이제, 뭐냐, 다 이름이 몸은 하나인데 뭐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달라져요? 자기 이름이 다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계란에서 병아리, 병아리에서 뭐, 중닭이라고 하면 뭐 연결하기도 그죠. 그 다음에 큰 닭이 되고, 닭이 된 다음에 또 그 다음, 모양새에 따라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그 사람이 타고난 이름에 뭔가 어떤 상징성이 묘하게 잘 숨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처음에 좀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이름을 좀 가지게 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좋은 이름을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꾸 찾아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아리 정도일 때를 우리가 병아리를 하지 말고 봄의 새끼다 이렇게 하면 그 대접을 뭐로 받아요? 봄의 새끼처럼 대접받겠죠. 그죠? 이게 뭐 봉황이 될 수도 있는, 어릴 때는 다 비슷비슷 생겼으니까 봄의 새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 좋은 그렇게 그 타고난 그 팔자의 그릇이 너무 좋을 때는 일부러 아주 이름을 천하게 붙였어요. 이름을 천하게 붙여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유심히 우리가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습속도 결국은 뭐냐면 그 이름이 그 주는 상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뭔가 그 내용물까지도 한 번씩 제안한다는 거죠. 이름이.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제안하는 어떤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름을 잘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 밖 사회생활 멀쩡하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군대를 가더니 군대를 가서 작대기 하나를 탁 붙이면 뭐가 뭘 주면 계급장 2병을 주죠. 그죠? 2병, 1병 이런 식으로 해서 병장까지 계급장 올라가는데 밖에서 똑똑하던 막 미스터 김이 그 군에 가서 뭐가 된다? 이등병 짝대기를 하나 탁 붙이면 생각하는 것도 이등병 생각이고 뭐 행동하는 것도 완전 이등병 생각. 하는 것마다 다 이등병이다 이게. 그래서 뭔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니까냐? 이병이라고 붙이니까 뭐라고 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인자에서 많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멍하게, 사회생활 멍하게, 좀 하고, 둔하고, 이런 사람도 갑자기 이제 뭐가 되면,
예, 김희병이 김병장이 됐다, 그죠? 김병장. 예. 그 병장이 딱 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막, 생각하는 것도, 왜요? 막, 병장처럼 생각. 행동도 병장으로 하고. 예? 똑똑해지더라, 이게. 예. 예, 그래서 뭔가, 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예, 또 뭐예요? 내용물도, 또 많이 간섭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겠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이름을 갖다,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좋아진다면, 전부 다 그냥 출세한 사람이 붙이면 되겠죠. 예, 출세한 사람도 이름 다 붙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용을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방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어정쩡한 방이 있다 칩시다. 예, 이것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준다고요? 안방,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문을 열 때 어떻게 열겠습니까? 아, 안방 문을 열듯이 좀 조심스럽게 열겠죠. 예, 그런데, 예,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창고, 이렇게 쓰면. 창고로 쓰면, 창고 문처럼 막 그냥 막 열겠죠, 그죠? 예.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무엇을, 예, 안방이라고 써놓는다 해서, 예, 화장실이 안방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이름이 내용을 또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나, 대체로 어정쩡한 방을 안방으로 해줌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하고 쓰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지어주는 이 장명이 되는 거죠. 장명. 그래서 이 장명을 우리가 대체로 그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짓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왕이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비유치상하여 비유치상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봐서 그 내용과 뜻을 미루어 짐작한다. 이것도 일종의 전법이에요. 비유치상하는 것도. 그래서 그때 우리 붙이는 것이 뭐냐면 이 서로 상자를 써서 보통 우리가 이때 상자는 관상도 이렇게 모양상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모양상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자 쓰는데 이때 상자는 뭐냐면 서로 관하고 찰 관찰해서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우리가 전공을 해서 꼭 그 사람의 그 운세적인 해설을 하는 것만이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의 동료끼리 서로 만났을 때 평소에 얼굴보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아 어저께 간밤에 술을 많이 마셨거나 뭔가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그런 것이 저절로 과거의 기록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아 상태가 맛이 갔구나 상태가 많이 상했구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과거 좋지 못했던 흔적 이런 것들을 누구나가 뭘 수시로 상태를 보면서 일종의 관상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노인네가 되면 뭐예요? 야, 이놈이 이거 앞으로 크게 될 놈. 그 어렸을 때 그 노는 그 상태를 보니까 이게 뭐 그릇이 좀 다르더라. 그런 어떤 징조, 상태 이런 것을 관찰해서 우리가 운세를 분석하는 것이 이 상학인데요. 이 상학이라는 것은 꼭 이 얼굴만 보는 우리가 흔히 이제 볼 관자를 써서 이 관상학이라고 할 때 주로 얼굴이라든지 몸의 상태를 이렇게 관상을 주로 관상이라 합니다만 이 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집 모양 우리 풍수적으로도 따져서 아 집터의 상태를 보는 게 가상이죠, 그죠? 가상.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의 이름 모양을 보니까. 이름의 모양체를 보니까, 야, 이 이름이 좀 상당히 상징성이 좋다, 이래. 그러니까, 야, 이게 앞으로 장차 좀 뭔가 크게 쓰여질 수 있는,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계란일 때, 기왕이면 봉황아리라 하자, 이거죠. 봉황아리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줌으로써 좀 더 뭐예요. 더 사회적인 가치를 좀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명상입니다. 명상 이름의 상태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이름을 우리가 써주자는 것이 바로 그 장명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명에서 장명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이 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 연구하는 분야 차이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의리 이름에 사용하는 어떤 논리 이런 것을 쭉 관찰해 보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장명을 직접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뭐 텍스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기왕이면 뜻도 좋고 좀 좋은 상징성을 가지는 이름을 가지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대체로 운이 바뀔 때 이렇게 계란이 뼈나루 될 때 모양새라든지 운이 바뀔 때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새싹이 뭐가 되고요. 여름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는 아주 그 큰 잎이 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새싹일 때의 이름과 또 녹음이 우거질 때의 큰 잎 모양을 다 우리가 이름을 달려야 쓴다는 거죠. 상태를 따라서. 그래서 살아가면서는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이름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였습니다. 뭐 자도 있고 호도 있고 또 뭐 또 스승이 주는 사호도 있고 임금님이 주는 휘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명 일컬을 호되 이게 이름이라든지 일컫는 말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우리 흔히 우리가 붙이는 것 중에 그 사람의 특징을 관찰해 가는 것 중에 별명 있죠. 별명. 예. 돼지야. 뚱뚱한 사람 보면 뭐라 해요? 돼지하고 닮았대서 돼지야. 예. 그 상태일 때 뭐라고요? 돼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그 상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라든지 이럴 때 왜 신경 써줘야 되느냐면 살아가면서 이름이라는 게 또 다시 또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 순우리말 이런 걸 갖다가 뭐 우리가 짓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이름 붙였는데 뭐 그 요즘처럼 또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리야 이 나리가 좋죠. 뭐 우리가 개나리 뭐 이런 뭐 아주 좋은 그 전면 쓰는 건데 나리야 하니까 막 강아지가 막 뛰어오더라고. 옆집에 개 이름이 나리더라. 이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갖다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갖다 지어줘가지고 그 본인 당사자도 스트레스를 살면서 받고 또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정서적인 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좋은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누구나 다 뭐라고 해 살아가면서 어떤 운의 흐름에 의한 상승 요소도 있고 또 쇠퇴 요소도 있고 또 다시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주기를 가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주기 속에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재벌과 막 거지의 생활 차이는 뭐냐? 예, 생활 차이는 뭐냐? 재벌은 어떤 생활? 주로 긍정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고 해. 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또 나는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긍정을 가지고 살아갈 반면에 우리가 거지 같은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뭔가 좀 안 되면 에이 나는 안 돼. 뭐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삶을 똑같은 어떻게 운의 주기나 상승이나 쇠퇴를 만나면서도 그 삶의 어떤 형태를 크게 바꾸는 어떤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오랫동안 쓰게 되고 또 남들이 자꾸 불러줘야 되잖아요. 남들 자꾸 이제 불러주니까 할 수 없이 내 것이지만 누가 쓴다고요? 남이 사용하죠. 그죠? 남이 쓰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 한번 내가 나는 이름을 뭘 하겠다 했을 때 그거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안 좋다.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꼭 우리 역학적인 것을 안 하더라도 뭐
이름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뭐 뜻을 들었을 때, 그걸 남이 부를 때마다 그거 참 짜증이 나겠죠, 그죠? 아, 이거 뭐, 또, 우리 이, 꼭 이름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해요? 그 운의 흐름이 안 좋아서 좀 뭔가 약할 때, 아, 이거 뭐 내가 이 이름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인자가 되고. 또 매일 쓰다 보니까 좀 안 좋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 좋다. 이 이름 좋다. 그죠? 그래서 이름 좋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시기, 운의 그 쇠퇴기에 왔다 하더라도 아, 나는 이름이 좋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걸 참고 견디면 나는 반드시 이름 뜻대로 어떤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의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뭐 꼭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따라서 차이를 좀 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여 보자는 뜻에서도 이 우리가 장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지어두는 것이 오히려 살면서 이런 뭐 기운적인 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훨씬 좀 적게 받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징성의 세계로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론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론이 여러 가지라서 다 소개하기에는 뭐 좀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취하여 쓰는 이론을 제가 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대체로 그 음양.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적인 요소를 따지고, 오행도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채택을 쓰는 것은 그 자음의 오행 요소입니다. 자음의 오행 요소. 그 다음에 수리죠. 수리가 좋은 뜻을 가지는 수리로 많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오행적으로 또 그 사람이 타고난 뭐 계절이나 기운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근데 그 뒤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론은 그 굉장히 많아요. 뭐 모음에 의한 법도 있고, 또 모음에 의한 음양 관계 따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역적인 원리와 또 부합시켜서 보는 그런 어떤 논리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수가 공통적으로 그 쓰는 논리를 요약하자면 요 정도 이렇게 참작하여서 이해해 두셔도 아, 이름이란 이런 원리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우리가 풀이한다고 합시다. 이때 여기에서 취하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홍길동이죠, 그죠? 홍길동. 홍길동이란 이름이 지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 획수로 세어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되죠, 그죠? 필액으로는 구액이 됩니다만, 이 장명 이론에서는 그 부수글이 이 축약되었을 때는 부수글의 그 정획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삼수가 무엇의 획수가 되죠? 물수죠, 그죠? 물수라고 하는 것의 획수는 사획이 되니까 여기에다 뭘, 한 획을 더 더해주는 거죠. 한 획을 더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10획. 10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획이 되죠. 6획. 그 다음에 아이 동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획이 되죠. 그죠? 12획. 여기는 획수가 제한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 12획이 되죠. 여기는 부수글이니까 부수가 삼수의 원래 획수를 찾아서 10획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대체로 그 천인지, 삼재의 숫자로서 이렇게 그대로 뭐 뜻을 지혜옵니다. 지혜 와가지고, 이것 자체로서 우리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그 조합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무엇으로 삼느냐면, 원, 형, 이, 정, 원형 이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그 기초, 그것도 펼쳐지는 것, 형통한 형자죠. 뜻이 펼쳐지는 것, 그 다음에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듭. 이런 것에서 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원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운데 있는 글자와의 획수와 땅에 있는 글자의 획수를 합해서 몇 억이 됩니까? 18억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는 형격은 하늘에 있는 글자와 땅에 있는 사람이 있는 글자, 즉 성씨와 가운데 자의 수리를 써서 16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성씨와 끝자, 성씨와 끝자를 합쳐서 22획. 그 다음에 모두 다 합친 게 28획.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횟수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서 28획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 놓고, 여기 있는 수리를 주로 이제, 기준으로 따지는데, 이때 수리를 제가 따질 때 기준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실 때, 만약에 이자명이라는 것은, 중간자가 없다 이거죠? 중간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획수가 0이 있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씨가 두 개 있는 거 있죠? 성씨가 두 개. 두 자로서 성씨가 되는 이것을 하나의 성씨로 그대로 취급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획수를 세워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글자, 성씨가 두 자일 경우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대로 하나의 성씨로 그냥 취급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자라 하더라도, 하나, 둘, 세 개라 하더라도, 이때는 뭐예요? 이자명처럼 처리해야 되겠죠. 이 성이 두 개니까. 그럼 선은 뭐 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요 경우 요 모양과 똑같이 횟수를 묶어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자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자가 없으니까 똑같은 숫자가 요 안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을 주로 뭐 채택해 보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모음에 재볼 수도 있고. 획수나 수리에 재볼 수도 있는데, 획수나 수리에 의해서 재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10획이니까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죠, 그죠? 짝수는, 음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숫자는요. 가운데 내가 마찬가지로 짝수죠, 그죠? 짝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도 또 짝수가 되죠. 그죠? 짝수가 되어서, 음양이 서로 기울어져 있어요. 음양이 서로 섞여 있어요. 음양이 전부 다 짝수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음양이 서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대체로 꺼린답니다. 그래서 음양이 좀 기울어지지 않도록, 홀이든, 이렇게 홀짝을 대체로 섞어서, 수리적인 조화를 우리가 시키는 거죠.